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프린트 있죠? 네, 요것도 하나 있고요. 자, 급하게 우리 교재가 다음 주에 올 건데, 네, 앞부분만 좀 뽑았어요. 뽑아서 요것도 좀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갈 겁니다. 예, 네, 자, 저 올해 다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통 11월 초에 예,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달까지 공부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까지 가면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 시험 보시기 전에 학생들은요, 제가 봐도 실력이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지만 이렇게까지 가르쳐놨구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1월 달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완전 이제 딴 나라지, 딴 나라. 예, 지금 월화수 수업 들으신 거잖아요. 월화수 수업 들으니까 이거 못하겠죠. 솔직히 얘기가 다 알아요. 예, 못하겠고 뭐 이게 뭔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근차근 또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1년 안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사실 또 공부를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하루 3시간 수업 듣고 나면 죽을 것 같죠. 예, 점심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그렇단 말이죠. 이거를 1년을 버텨야 돼요. 이게 참 암담한 일입니다. 이거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원래 그렇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1년을 꾸준히 이대로 맨날 아침에 눈 뜨면 학원 간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똑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은 쉬잖아요. 일요일 쉬죠. 토요일까지 수업 있고, 그죠? 네, 근데 좀 있으면 일요일날 또 특강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도 나와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예,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계속 학원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오를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요것만 끝나면 내가 좀 쉰다. 이런 생각하시면 일로 못 버텨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예, 시험에 도전하신 거니까 그만큼 각오를 좀 다져셔야 되고요. 예, 이제, 이게 저예요. 예. 예, 저예요. 예, 좀 달라 보이죠? 한 3년 된 사진, 한 4년 됐나? 좀 된 사진이라 좀 저도 요즘에 제 사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가 짧은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예, 파마 머리 어떤 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 다시 하라고 그러던데 예, 예, 괜찮죠? 괜찮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Q&A 글에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그 염색하고 파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얻어서 어저께. 그래서, 아, 마상.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11, 12월 과정이고요. 저 공부하는 과목 이름이 공시법령.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뭐 제 이름보다는 과목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과목. 자, 공시법령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요, 과목조차도 좀 특이하죠. 요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했냐, 짠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습니까? 신경 많이 썼어요 어저께. 자, 봐봐요. 짠. 멋지지 않습니까? 자, 제 이름하고 과목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공시. 그래서 제 이름도 못 외우고 공시도 못 외우니까 요거 외우시라고. 열공시 이렇게 외우시라고. 요거 이제 검색하시면 제가 밴드를 운영하거든요. 밴드. 저 네이버 밴드. 여기 열공시 밴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나 다 들어오게 했더니 별의별 이상한 글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이상한 사람, 오늘 한가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입하실 때 뭐 김포중앙 이게 써주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가입 안 시켜요. 뭐 가입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 어디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김포중앙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질문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랬는데 답변이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꼭 하시면 앞으로 1년 동안 수업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매일매일 아침마다 공부할 문제들 계속 조금씩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시고요. 저 카페도 있긴 한데 요거 요즘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고 밴드 요거 주로 유지하니까 밴드가 많이 가입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것저것 글 올라오면 굉장히 귀찮아.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딱 한 번
올립니다. 딱 한 번. 네, 아침에 7시 10분 정도에 딱 한 번 글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지문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는 꼭 전부 다 가입을 하시고요. 몇 달 수업 듣고 나서 저는 아직 밴드 가입 안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손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이득을 보는 게 없고요. 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라고 해드린 거니까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 뚫었는데 여기 이제 무료 강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이제 나중에 가등기, 구분 건물 되게 복잡한 거 있거든요. 그거 그것만 딱 추려가지고 무료 강의 쫙 올려놨는데 예, 놀랍게도 안 봐. 진짜 놀라워요. 이 어려우니까 이거 공짜로 내가 누구한테 다 가르쳐드리겠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안 봐. 아, 난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뭐 안 보든 말든 뭐 상관없는데 제가 뭐 이것도 수익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들 공시부 되게 어렵거든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들 몇 개 추려가지고 가처분, 가등기, 구분건물 막 이런 거 추려놨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됐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이제 새로 찍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기존 것도 법이 크게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나간 강의 같은 것도 보시려면 요거 보시면 예,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편집이라든가 이런 별로예요. 별로고 제가 그냥 이게 찍어서 막 하나씩 올리는 거라서 그 대신에 공부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열공시 TV 치면은 나옵니다. 예, 자, 이 유튜브 들어오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1차에 민법하고 개론 있죠? 네, 그 다음에 2차가 몇 과목이에요? 1차는 두 과목. 자, 2차 몇 과목? 2차가 40.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그래서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인데, 자, 마지막 과목은 이제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저하고는 24문제. 저 40이죠? 40문제마다 60점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40문제 60점이면 몇 문제 맞춰야 돼요? 아, 굉장히 어려운 산수죠. 예, 40개 60점 몇 개요? 24개 맞으면 60점이거든. 24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거 다 맞으면 된다. 이거 접자는 거지. 접고, 요거 다 맞아가지고 요거 60점 맞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택도 없어요. 이거 다 맞고 이거 몇 개만 맞추자. 이거 안 돼. 그래서 두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이것만 다 맞고 이거 0점 맞아도 60점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나 몰빵해서 다 맞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한두 개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지. 예, 그렇지만 어느 과목을 접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부탁드리는데 요 공시법령이 24개인데 이게 또 둘로 또 나눠져요. 자, 보세요. 요거는 이제 공부 열심히 했죠? 지난 어저께 뭐 했어요? 어저께 민법 했어요? 예, 그저께는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어 지금. 예, 결혼했고 그 월요일 날은 중개사법 했죠, 그죠? 그래서 주요 과목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는 진짜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되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차 시험 보러 가시면 80문제 100분 동안 푸는데 진짜 막 찍고 끝났다 그래요. 정말 정신없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 그러고 나서 중개사법하고 공법 이거 두 개 꽉 채워 풉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은 또 쉬는 시간.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한꺼번에 봤는데 너무 화장실도 못 가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 한번 줬어. 그랬더니 더 힘들어, 그죠? 예,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면 정말 정신 없습니다. 이때는 제정신으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각적으로 푸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그죠? 네가 답이 1번이면 어떻고 5번이면 어떻고 내가 막 집에 가고 싶다 하면서 막 찍어. 그래서 이때 공시법, 세법을요, 뭔가 좋은 컨디션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악의 컨디션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치우고, 그죠? 예. 자, 요것도 치울 거예요, 치우죠. 자, 전 요것만 볼 겁니다. 요거가 이제 법이 두 개 있어요. 자, 등기법, 지역법. 이건 연관성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두 가지 법을 같이 공부하세요. 공법은 법이 또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공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딱 두 개. 두 개를 합쳐서, 자, 합쳐서 공시법령이라고 과목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렵겠어요?
뭐가 더 어렵겠어요? 부동산 등기법 여섯 글자죠? 지적법 세 글자죠? 네, 뭐가 더 어렵겠어? 등기법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근데 지적법은 좀 쉽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다른 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는 쉬워요. 그죠? 이거 쉽다고 착각하시는데 이것도 점수 안 나온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해야 나오는 건데 공부 많이 하시면 이건 점수가 나와. 12개 중에 못해 10개 맞춰. 그죠? 예. 이거 포기하시려고요? 이게 합쳐서 계산해요. 이건 한 과목이에요. 형식적으로 한 과목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과목이 나눠지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거고, 그죠? 우리 이제 이소 선생님 이제 오실 거예요. 저는 요 두 개를 합쳐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다 맞아도 60점 돼요. 요 0점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건 꽈락이 아니야. 한 과목이니까. 어떤 건지 아시죠? 예. 다른 과목들은 40문제 딱딱 떨어지는데, 우리 2차 맨 마지막 과목이 묶어서 40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다 맞춰서 24개를 맞추더라도 합격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너무 어렵고, 좀 쉽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죠? 요거 다 맞추고, 요거 다 맞추고 쉬우니까, 이건 버리고, 찍어서 한 대 맞추는 걸로 계산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세법을 열심히 한다. 올해 다 죽었어. 올해 다 죽었어. 올해 세법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거 반타적도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삽질했어, 오늘. 그러니까 등기 버린 분들은 다 망했어, 이제.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제가 이걸 하고 있지만, 등기법 어려워도요, 배신은 안 해요, 이거는. 이거는 공부한 만큼 나와요. 어렵긴 해. 공부한 만큼 나와요. 근데 세법은요, 그죠? 안심했다가 다 배신당했어요. 난리 났어요. 시험 당일날 세법 선생님 두 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면서 난리 났어요. 또 뭐 어리버리 또 해가지고 합격은 많이 하셨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뭐를 하고 뭐를 들으라고 이거는요 나중에 막판 가서 얘기하시고 지금은 다 공부해야 된다. 예, 다 공부. 여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뭐가 더 어려워요? 등기법. 등기법. 요걸 까먹는다. 다음 주에 오면 뭐가 더 어려워? 아, 기억을 못해. 뭐가 더 어려워요? 등기법. 이건 좀 쉬운데 그래도 완전 쉽진 않아요. 외울 게 되게 많아. 많이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좀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배신 안 해요. 세법은 알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뭐 남의 과목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이거 접었다가 까딱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수업 후기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등기법 접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번 당했어요. 그러더라고. 꼭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접으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1년 하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접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라. 됐죠? 자, 근데 실제로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실제로는 법 이름 길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법에 지적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만 우리 시험법이기 때문에 이 처음 법 중에 일부 파트예요. 예전에는 별도법이었다가 통합돼서 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파트만 시험 보기 때문에 지적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식으로는 공간정보법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 간단하게 지적법, 등기법. 12개씩 출제해서 여기서는 제 목표 점수가 여기서 한 10개 이상, 10개, 11개 맞춰야 된다. 하나 실수. 그다음에 요거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절반 이상, 6개 이상. 근데 보통 목표는 그런데요. 여기서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한 10개씩 맞춰요. 10개, 10개면 20개니까 대충 한 4개 맞추면 돼. 이렇게 말하면 또 웃어야 되는데 아직 웃을 준비가 안 되셨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과목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렇습니다. 자, 지적법, 등기법 12개씩 나왔어요. 근데 보통 지적법은 상급 문제 거의 안 나왔거든요. 올해는 상급 문제 나왔어요. 한 두세 개 정도 상급 문제였고 학급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또 뭐 얼추 이제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보통 10개씩 맞췄어요. 그래도 경향이 조금 어려워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이거는 지적법은 무조건 법 조문으로 합니다. 법 조문 규정 중심으로 법 문구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문구를 외웠냐 아니냐를 봐야 되고요. 또 어렵게 내려고 박스를 많이 쳐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 문제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는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데 그중에서 상급 문제 4문제 이상 나오고 있고요. 하급 문제를 잘 안 줍니다. 적어도 중상급으로 줍니다.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규정뿐만 아니라 배경 이론까지도 조금 알아야 되는 응용 문제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출제 경향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기출 문제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분량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 12개만 탁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몇 회분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보면 된다라는 거는 요즘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응용되는 부분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점점 출제 범위도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 확대되는 게 진짜 조금만 넓혀버리면 내용 확 늘어나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찍어드리는데 막판에 제가 이제 약간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를 타고 나도 모르게 그죠? 어느 부분 파트에 가면 뭔가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총정리에 이제 하나씩 집어 넣어드리거든요. 그런 게 나와요. 저도 그 시험장 회사 가면 이제 당일날 시험 문제가 직원들이 시험 보러 가가지고 딱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한 몇 분 이내로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거 보고 문제를 딱 풀다가 찌릿할 때가 있어요. 오, 이거 왔네. 그러면서 이제 찍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찍어드린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찍어줬는데 분명히 찍어줬는데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그 찍은 거 나온 거 몰라. 정신이 없어. 내가 뭘 보고, 뭐, 언제 수업 들었고, 뭐,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이제 무의식 쪽에 이제 기억나는 걸 찍어가지고 맞추는 거지, 뭐. 점점 출제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도 정리해서 찍어드리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끝까지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 그죠? 자, 이제 법 두 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충분히. 자, 이거보다는 좀 어렵고, 상급 문제가 많이 나온다. 좀 어려운 경향이 나는 거. 작년이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1년 동안 주의하실 거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는데, 일단 강사 선택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학원에 나온 선생님들이 잘, 우리 원장님이 섭외를 잘 했어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선생님들 6분 섭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잘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보통은 학원에 못 나오신 분들이 이제 인강, 인터넷 강의, 많이 보시고 7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이 가까이 있는 거는 행운이에요. 행운. 예전에는 학원이 어디든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 다 망하고 몇 군데 7강 학원이 몇 군데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7강 학원이 있으면 정말 행운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강 학원을 나가기 너무 힘들어요. 나가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메인 선생님들이 그 안 갑니다. 지방하고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실강에 오셨는데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나는 건 완전 행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강을 들으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인강 들으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인강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세요. 인강에 등록해 계신 분도 무료 막 강의 막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듣는 분 많은데 거의 합격하는 분이 몇 명 없어. 합격하는 분들은요. 인강도 합격하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고 인간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합격률로 따지면 형편없습니다. 이걸 합격하시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강은 합격률이 높아요. 자, 뭐가 차이 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강은요 수업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손 들어? 선생님 저 화장실요. 보통 제가 보통 50분 안 넘기려고 그래요. 1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참았다 화장실 간단 말이에요. 네, 인강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일시정지. 네. 이게 문제야. 이게 일시정지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강의를 시작해요? 꼭 전화 온다? 문자 오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생겨. 네. 그러니까 일시정지하고 5분만 쉬었다가 가야지라고 했는데 1시간 지나. 또 1시간 지나. 일시정지 할 때마다 1시간이요. 그러면 하루치 강의를 못 들어요, 결국은. 그럼 마지막에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여보, 토요일 날 뭘 알아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 또 강의 가 있거든. 그것도 또 그래. 그것도 그래. 그러면 이제 맨 토요일 날 들어야 될 강의가 몇 개야. 그럼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밀리면요. 다음 달부터 하자. 이렇게. 다음 달.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인강인데 꼬박꼬박 수업을 따라가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의지력이 엄청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실강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 학원이 없은 분들은 인강을 하되 절대로 이시정지하면 안 된다. 이시정지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나가면 어떻게 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그럼 넘어가면 돼. 여러분들이 실강 듣다가 못 알아듣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또 해요. 그 다음 달에 또 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분명히 다시 할 거니까 못 알아들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잠깐 이시정지하고 그걸 다시 되돌리기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여 실강을 못 나오는 날이 있어서 인강을 대체하게 되면 실감하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 절대로 일시정지하지 마시고 바로 계속 쭉 실강 듣듯이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인 게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내 스타일과 네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니까 단권화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단권화는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줄여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되지도 않았는데 단권화,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러고 나서, 아, 이제는 이제 줄여나가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단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 들은 풍월로, 누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의 프로그램대로 따라가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안전하고, 그러니까 단권화 시켜드리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하나만 고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학원에서 이끌어드리는 대로 쫓아가시면 결국은 단권화가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가 기본서 요약집,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는 각도, 다양한 각도로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에 한 걸 선택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니까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나만의 스타일을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건 굉장히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이해가 먼저예요? 암기가 먼저예요? 네? 이해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자, 생각 완전 바꾸세요. 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제발 부탁드렸는데 이해하면 암기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해하면 암기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면요, 외워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까먹어. 이해한 걸 까먹어. 그죠? 왜? 이해할 게 너무 많아. 여기도 이해, 저기도 이해, 별의별 걸 다 이해해야 되는데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까먹어. 네, 외워놓으면요, 외워놓으면 기억이 나. 뭔지 몰라도 이건 이거야. 외워놓으면 나중에, 아, 이게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암기가 중요하다. 저도 웬만하면 이해해서 암기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1년 안에 못 끝나, 그렇게 해서는. 일단 외워놓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럴듯하게 뭐 그렇게 들리는 것이지 진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진짜 깊이 있는 이해는요. 이해의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피상적인 이해와 심층적인 이해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 1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중개사 한 10년에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끔 그런 분 있어. 한 10년 동안 학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모 학원에 지금 제가 거긴 안 나가는데 모 학원에 창가 자리에 늘 앉아있는 분이 계셨어. 그 학원에 제가 10년 나갔는데 저 그 학원 가기 전서부터 앉아계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그 학원 강의할 때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초학력이 없으신 분이었고 아예 공부랑은 담싼 분이었는데 한 10몇 년 만에 합격하셨어요. 진짜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근데 요즘은 이제 요즘 가서 불경기에도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좀 놀랍긴 했는데 하여튼 이제 학원에서 공부 잘한 거랑 또 나가서 돈 잘 버는 거 또 다른 얘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10년씩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단 기간에 어떻게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해 너무 깊이 이해하면 자동으로 될 것이야 이런 환상 버리세요. 환상이야 그냥 환상.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외우세요. 제일 듣기 싫어하죠? 왜? 못 외우니까. 다 알고 있어, 그죠? 못 외우니까, 그죠? 여러분 들으면서 까먹고 있죠? 예, 자,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 그죠? 뒤돌아서 한번 까먹는다고, 그죠? 거짓말이에요. 들으면서 까먹어요. 예, 뒤돌아서기 전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암기 못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반복학습, 복습. 수업 듣고 또 보고, 자, 다음 주에 또 보고, 자, 계속 반복해서 듣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후기에 요즘에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김병렬 선생 강의는
듣다 듣다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안 외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신병까지는 그래도 듣다 듣다 외워야 돼. 듣다 듣다. 솔직히 여러분 이제 복습 잘 안 하죠? 어제 복습했어요? 안 했을걸? 예. 자, 복습 안 하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공시법은 24문제라고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수업 시간에 계속 들어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목표니까 반복 학습하면 외워지고요. 외워놓고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이건가 보다. 대충 감이 와. 예. 그렇게 해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 풀면 어떻게? 틀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연습 또 해야 돼. 아, 그 이해한 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야 돼요. 한 번에 촥 된다. 이건 절대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몇 단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법학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해한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고, 외워놓고 차근차근 파악해 나가는 거고, 그러려면, 외우려면 자꾸 봐야 되고, 자꾸 보고, 듣고, 또 다 달라요. 읽고, 쓰고, 다 다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요 부분은 어쨌든 제가 자, 수업으로서 해결을 해드려요. 제 목표는요, 수업 시간만 저하고 잘 공부하자. 그럼 그걸로 외워지게 하고, 이해도 시키고, 문제도 풀자. 수업 시간을 끝내자. 저는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 민법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죠? 예, 저는 그런 소리 안 해요. 뭐 공부하라고 해봤자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제 목표예요. 예, 그리고 듣다 듣다 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이 외워. 예. 뭔지 몰라도 외워. 그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라고. 여기 됩니다. 그래서 그럼 되니까 요거까지는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글씨를 읽어야 돼. 글씨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수업을 듣다 듣다 수업을 다 외웠어. 요 타이밍에서 농담할 시간인데 왜 안 하지? 이렇게 해서 다 외웠어. 수업 자체를 다 외웠어. 근데 글씨를 못 읽어. 그럼 시험을 못 봐요. 시험은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글씨를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정확하게. 이게 안 되면 시험 못 봐요. 스토리를 다 외워도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글씨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무리해서라도 교재 앞부분을 복사해 드린 게 글씨를 읽어보시라.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읽어는 봐라. 단어에 익숙해져야 돼. 그 단어를 내가 이 생활 속의 용어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읽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랫줄로 내려간다? 밑줄로 올라갔다가, 예. 읽다가 줄을 못 따라가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그때서부터는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문제 풀 때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배정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 지문 3번에서 4번, 5번 넘어갈 때 내가 옳은 거 찾는지 틀린 거 찾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1분에서 1분 30초 내에 내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집중력. 문제 풀이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저 글씨를 읽고 할 때 집중력과 독해력은요, 여러분들이 훈련으로 익혀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최대한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내 집중력은 내가 잡아야 되고, 글씨를 자꾸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시험 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글씨 못 읽으면 끝이에요. 글씨. 그리고 중간에 읽다가 딴 생각 들으면 안 돼. 계속 그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 생각, 집중력. 그죠? 자, 제가 좀 이제 잔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첫날이니까. 네, 자, 지금 여기죠, 여기. 기본서 가지고 갈 거고요. 1, 2월 달에도 기본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엔 요약집을 바뀝니다. 그래서 요 요약집을 가지고 단거나가 할 거예요. 기본서로 쭉 풀어서 공부하고 요약집 압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압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요약집 압축한 거를 공부하면서 자 기출문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동안 기출문제, 주요 기출문제를 갖다가 5, 6월 달에 요약집 공부한 거랑 같이 붙일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기출문제를 응용한 예상문제를 만들어요. 그 예상문제를 또 요약집에 붙여가지고 한 번 더 해요. 요약집 몇 번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요약집 세 번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요약집을 가지고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 해가지고 시험 보면서 요약집 공부한 거랑 또 맞춰볼 거예요. 그럼 몇 번 보는 거요? 세 번 플러스 하나, 그럼 네 번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한두 번 복습하면 다섯 번, 여섯 번 복습한단 말이에요. 항공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 예, 교재를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요약집을 단권화가 들어갈 거고, 요약집을 보기 위해서는 자, 미리
그래서 기본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는 기본서 앞부분, 등기법 앞부분을 나눠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 책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1, 2월까지 계속 반복될 거고요. 올해는 제가 메가랜드 본사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만 이 기본서를 따로 스튜디오에서 또 분석해서 계속 1년 동안 풀어내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책 보면서 과외하는 영상 이런 걸 한번 찍어가지고 쭉 1년 동안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이건 한 12월부터 아마 촬영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약집을 이제 최종적으로 단권화 교재로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일요일 날 특강제를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 지금 설명드려봤자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가끔 일요일 날, 많이는 안 할 겁니다. 짧게 짧게 일요일 날 특강제를 들어가면 이런 걸로 이제 보충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기본서 갈 거고요. 프린트 드릴 건데 보통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프린트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집에 프린터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잉크 리플에서 뽑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고 나오시니까 하고 해서 출력 자료 드릴 거니까 그거 잘 모아놓으시고요. 저는 자료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요. 자료가 적을수록 좋다. 기본서 교재 위주로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잘 안 보여요? 영동군청? 네.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군이라고 있어요. 네, 영동군에 가면 영동군청이 있어요. 군청. 이 건물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뭐라고요?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군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군청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군수. 어떤 분이 급한 말 그러더라고. 군청장 없어요. 네, 군수. 영동군에 가면요. 영동군청 있고요. 그 옆에 좀 가면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아, 여기 이제 고동대 법원이에요. 청주지방법원 산하에 영동군에 있는 지원이 하나 있어. 그 동네 재판 여기서요. 이 재판하는 법원. 예, 네, 자, 요쪽 사무실 여기 가면요. 등기과라고 써 있어요. 등기과. 자, 거기가 그 동네 등기소입니다. 등기소. 자, 또 등기과. 자, 또 등기계. 자, 등기국.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묶어가지고 등기소라고 그래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건데, 한마디로 그러면 등기소 그래요. 등기소. 예, 네, 공무원들이 있겠죠? 네, 등기소 공무원 누굴까? 등기관. 등기관이 있어요. 그죠? 네, 등기관. 자, 여기 아세요? 잘 보세요. 여기 아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 어디? 우리 김포시장이 여기 있는 거. 자, 김포시장이 제일 높은 사람. 예? 네? 시장, 김포시장. 또 놀라운 발견이 지금. 예. 김포 제일 높은 김포시장. 시장. 서울 가면 강남구 있죠? 강남구에 제일 높은 사람. 예? 뭐라고요? 구청장. 굉장히 놀라운 사실 지금. 예. 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김포시장은요, 서울에 있는 구청장급이랑 좀 비슷한 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세트로 볼까요? 세트.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김포시장 가면요, 2층에 가면 지적과가 있어요, 지적과. 요즘 공간정보과 그러는데, 거기 지적 관련 공무원들 있죠? 네, 그 사람들 맨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있지. 이 김포시장이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리겠죠? 그럼 김포시장을 지적 소관청을 부릅니다. 보세요. 자, 이쪽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자, 앞으로 저는 지적 소관청을 부를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요? 김포시장 위에 경기도지사. 그죠? 자, 강남 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 있겠죠. 서울시장. 그죠? 영동 군수 위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있어.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묶어서 위에 사람 시 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있고 그 밑에 지적소관청이 있다. 그죠? 자, 시도지사 위에 누구 있을까?
장관. 장관 되게 많거든요. 자, 장관 여러 가지 장관 있죠. 우리 저하고는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쪽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괜히 뭐 딴 장관 한번 나오는데 빼고 무조건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합시다. 저하고는 장관이 맨 위에 있고, 자, 그 밑에 시도지사 있고, 그 밑에 지적소관청,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등기소 위에 뭐 있을까? 지방법원 있어요. 지방법원이 없는 동네에는 지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동지원. 그죠? 네,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위에 뭐 있을까? 네, 벌써 대법원 하면 안 돼요. 네, 자, 지방법원 위에는 뭐 있어요? 고등법원. 고법. 고등법원. 고등법원 위에는 뭐 있을까? 대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원. 법원 밑에 뭐 있다? 등기소 있다. 자, 지금 이거 그려드리는 이유는요, 저게 달라, 완전 달라. 그냥 높은 사람 이러면 안 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재판하는 재판. 재판, 법원, 재판하는 쪽. 자, 그쪽에 맨 밑에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다. 이제 행정. 행정 업무를 보는 거죠? 측량도 하고 노는 거. 자, 그쪽에 맨 밑에 뭐가 있다? 지역소관청. 이거 완전 다른 부서예요. 예. 만약에 이쪽 공무원이 됐으면 이쪽으로 가기 힘들어요. 이쪽 공무원에서 일로 못 넘어갑니다. 거의 단절이 돼 있어요. 이제 완전 다른 직역이 완전 다릅니다. 그죠? 예. 전 뭐 개인적으로는 이쪽 공무원이 조금 편해 보여. 편해 보여. 이쪽 공무원이 좀 복잡해요. 좀 힘들어 보이고. 공무원들은 뭐 편하다고 하지만 사법부, 법원결 공무원들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법원결에서 골치 아픈 사람들은 판사님들은 골치 아파요. 근데 밑에 직원분들은 자기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촬영되고 있네. 깜빡했다. 다들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등기소 여기하고 지적소관청 요걸 외우셔야 돼. 등기소, 지적소관청. 뭔가 이제 느낌 와야 돼요? 등기소에서 뭘 보고 있어? 등기부. 그렇죠? 그다음에 지적공구. 지적공구. 여러분 이제 토지대장 들어보신 적 있죠?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토지장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네. 지적공부. 그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자, 등기관이, 그죠? 뭘 보고 있다? 등기부를 보고 있다. 등기부를 보고 쓰고. 하고 있겠죠? 예, 네. 보고 쓰고.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달라 그러면 열람시켜주고. 우리한테 증명서 발급해주고. 이렇게 되세요. 자, 지적공부에다가 쓰는 거를 등록한다 그래요. 누가 쓸까? 지적소관청. 물론 소관청 김포시장이 지적소관청이거든요 우리 동네. 근데 김포시장 직접 쓰지는 않겠지. 밑에 지적공무원들이 있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 지적공무원 얘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다 지적소관청에 불러요. 소관청이 직접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예, 소관청. 소관청이 뭘 작성하는 거예요? 지적공부. 됐어요? 지적공부. 그죠? 그러면 장부가 몇 개 있다? 장부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더 있겠지만 저하고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뭘 작성한다? 등기부를 작성한다. 자, 지적법에서는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자, 완전히 부서가 다른 거 아시겠죠? 완전히 부서가 다릅니다. 네, 요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등기부와 지적공부, 토지대장 이 견본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요거 교재 다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교재 보시면 요 있어요. 예. 걱정 마시고. 자, 제가 수업 시간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필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자, 필기하지 마세요. 자, 필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쓰다 보면 제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쓰다 보면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쓰다 보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져요. 쟤는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하냐? 나 쓰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쓰지 마세요. 쓰면 왜 써요? 필기를 왜 해요? 이따 보려고. 이따 봐, 안 봐. 의미 없다니까. 이따 만약에 봐. 그럼 알아봐, 못 알아봐. 내가 썼는데 못 알아봐. 의미가 없어. 아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수업도 못 듣지. 보지도 않지. 나중에 또 그런다? 그래도 나는 써야 돼. 이러면서 막 이제 앞사람 등지에 몰렸어. 이제. 그래서 몇 달 있다가 그걸 발견해, 이제. 오, 내가 이거 써놨네. 깜짝 놀라, 이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는 필기가 정말 싫어요. 예, 그래서 교재에 이쁘게 다 넣어놨고, 또, 예, 뭐 자료 다 해야 될 거예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필기할 거는 몇 페이지, 몇 줄에 뭐라고 쓰세요. 딱 해드립니다. 그것만 쓰면 돼.
그것만. 이제 책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실 때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되도록이면 분량을 줄여가지고 적게 가세요. 자, 이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1년 내내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견본을 볼 건데, 견본. 어라.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표제부. 또. 갑구. 자, 또. 을구. 자, 요게 등기부예요.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입니다. 보통, 자, 부동산 하나마다 한 세트씩 있어. 한 세트가 표제부와 갑구와 또 을구와 요 한 세트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등기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쓰지 마시고 저 있을까 없을까? 책에 다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네, 보고 오늘 저녁에 기억이 나였나요? 안 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다음 주에 또 볼 거예요. 자, 뭐가 있다? 표제부. 표제부에 표시번호가 있어요. 표제부에 표시번호가 있어요. 쉽죠? 자, 갑구에는 순위번호가 있어요. 그럼 을구에는? 을구에는 순위번호가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가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 쓴 순서 그냥. 표제부, 표시번호.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두 번째 쓴 거. 1번이 있는데, 걔는 이제 옛날 얘기라 뺐고, 2번만 써는 겁니다, 지금. 2번이, 자, 이날 접수됐는데, 자, 이 토지가 어디 있는 거죠? 북변동 600번지. 자, 북변동 600번지. 이거를 멋지게 얘기하면 소재 집안. 제발 주소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주소는 그 사람 사는 데를 얘기하고 소재 집안은 그 토지, 그 부동산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포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 땅을 샀어. 그럼 소재 집안은 어디예요? 제주도지. 다른 거예요. 나 사는 데랑 그 내가 목적하는 물건이 있는 데랑 다른 얘기예요. 예? 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주소랑 소지면 똑같겠지. 근데 난 여기 사는데 저기 땅을 샀다 그러면 거기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요? 자, 이게 소재 집원. 소재 집원. 자, 어느 동네 몇 번지 땅이 있다. 그죠? 예. 근데 그게 뭐에 쓰는 거냐? 농사 짓나 봐. 전. 답. 이런 거. 자, 이거 용도를 쓰는 거를 지목이라고 그래요. 자, 이 지목이 우리 법에 28개가 있거든요. 다 외워야 돼. 다 외워. 딸딸딸딸 외워야 돼. 시험에 해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외워요? 수업시간에 외워요? 수업시간에 외울 거예요. 그죠? 어쨌든 외울 거야. 네. 나는 자시험 때 외우게 해드릴게. 걱정 마세요. 정신병 들게 해드릴게. 걱정 마시고. 자, 지금은 전이라는 지목이 하나 있다. 그걸 넘어가면 돼. 다음 주에 또 몇 개 하고 또 몇 개 하고 해서 1년 동안 우리는 계획이 다 있어. 네. 언제쯤 되면 뭐 외우고 다 해놨어. 그러니까 수업 빼먹지 말고 들으면 외우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을 좀 덜어요. 참 웃기는 게 공부도 안 하면서 부담스럽다? 뭐야, 공부도 하면서 부담스럽기만 뭐죠? 부담을 더지고 하다 보면 외워진다. 마음 편하게 보세요. 자, 지목이 지금 전이고요. 자, 면적이 얼마나 했어요? 자, 1960제곱미터예요. 평 안 씁니다. 평은 우리끼리는 쓰겠지만 공식적 문제에서 무조건 제곱미터 씁니다. 됐죠? 자, 요거를 합쳐서요. 제가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렇게 얘기해요. 자, 소재, 집원, 지목, 면적. 뭐, 별거 아니죠. 예. 뭐, 뻔한 얘기를요. 용어로 쓰는 거야, 용어. 전문 용어야, 이게.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토지의 표시라 그래. 토지 표시 그러면, 아,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토지 표시가 뭐다?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저 숨 차죠? 그래서 줄여서 소지, 지면. 소, 지, 지면. 이 뭐다? 토지 표시. 자, 책에 토지 표시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 소지 지면이구나. 외우시면 돼. 자, 토지 표시가 뭐라고요? 소지 지면. 자, 이거를 어디다 써놨어, 지금? 표제부에 써놨어.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표제부에 뭐 쓰냐? 뭐라 그래야 돼? 토지 표시 쓴다. 또는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제부에 뭐가 있다고요? 토지 표시가 있다. 그럼 이제 응용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토지 표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써 있다. OX. X죠.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이나 쉽지. 그죠? 다음 주 들어가면 뭔 소린지도 몰라. 다시, 자, 보면서 외우세요. 자, 표제부에는 뭘 쓴다? 토지 표시를 쓴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번호가 있다. 그 표시번호 순서대로 쭉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현재 그 토지 면적 얼마? 1960제곱미터. 자, 현재 그 토지의 지목은 전. 땅 어디 있다고요? 북변동이 있다고.
됐죠? 자, 그 땅 누굴까요? 자, 그 땅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오재입니다. 자, 소유권. 내 거다, 그지? 내 거. 내 거를 어디다 썼어요, 지금? 갑구에 썼어요. 왜 갑구냐? 그런 거 없어. 그냥 갑구야. 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원래 법 만들 때 이렇게 정한 거야. 표제부에 이거 쓰기로 하고, 갑구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거기다 이거 쓰기로 하고, 정한 거야, 그냥. 그죠? 자, 갑구에. 자, 뭘 쓴다? 소유권을 쓴다. 소유권. 자, 그 소유권자가 현재 누구예요? 오재미. 근데 이제 이름만 봐가지고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써야 돼? 주소도 써야 되고, 또 등록번호도 써야 되고. 그죠? 자, 주소도 쓰고, 등록번호 쓰고, 이름 쓰고, 이름을 뭐라 그러죠? 성명. 또는 명칭. 그죠? 또 주소. 또 주민 등록 번호. 자,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들어와야 그 사람을 딱 특정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름도 쓰고 또 주소 쓰고 그랬는데, 자,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주민등록번호도 써. 이렇게 됐어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제가 한마디로 성명의 명, 주소의 주, 등록번호의 번. 됐어요? 자, 합치면 뭐가 돼? 명주번. 명주번이 나와야, 자, 그 사람을 딱 특정할 수가 있어요. 이름과 또 주소와 또 등록번호. 그죠? 자, 일어나면 이 세 가지가 나오면, 아, 그 사람이구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땅이다! 뭘 알아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토지 표시. 이걸 알아야 그 땅을 알 수 있어. 그 땅이 그 사람 거구나. 를. 그죠?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자, 만약에 동네 나갔다가 이 땅이 누구 거냐 알고 싶으면, 자,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아니, 동네 가가지고 시골 가서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땅 사고 싶어, 이 땅 누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 참 오지랖도 넓어. 야, 그 땅이 말이야 내 친구 건데 말이야, 그죠? 어, 이게 뭐 깨끗한 좋은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믿어 못 믿어? 좀 그렇죠, 그죠? 예. 옆 사람도 개 땅이라고 그러고, 접 사람도 이 땅이라고 그러면 서로 이상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를 개인한테 물어보면 좋겠어요? 국가한테 물어보면 좋겠어? 국가. 국가에서 이런 거 장부를 만드는 담당 기관이 있을까? 어딜까? 등기소. 그 등기소 근무한 공무원 누구요? 등기관. 등기관들이 등기부에다 이런 거 쫙 써놨다고. 그럼 아무나 봐, 이거? 아무나 볼까? 관계인만 볼까? 아무나 봐, 아무나. 아무나 볼 수 있다고. 아무나 이런 장부를 보여주도록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공시한다. 공시하는 이런 장부들이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수수료가 있어요. 열람 수수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등기부를 볼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느 땅이 있는데 누구 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을구가 나옵니다. 자, 을구에 뭐가 들어오죠? 소유권 외. 다른 권리들. 무시무시한 저당권. 자,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등등등 많거든요. 걔네들은 다 몰아서 어디다 쓴다? 을구에 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요. 제일 선순위가 지금 4순위에 근저당권이, 자, 누가 잡아놨을까, 지금? 김포농협이. 김포농협이 이 땅을 순위로 잡아놨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럼 만약에 김포농협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김포농협은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을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저당권자가 됐다. 됐어요? 자, 다시 돈 꺼주고 남의 땅을 잡아놓은 거야. 만약에, 자, 우리 김포농협이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못 받으면 요 순위를 기준으로 이후는 딱 정리하면서 경매를 쳐가지고 돈을 챙겨간다고. 그러면 우리, 자, 소유자였던 우리 오재민은 자기 소유권이 날아가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누가 해줬을까? 김포농협의 저당권 누가 해줬을까? 예? 누가 해줬겠어요? 오재민이 해준 거예요. 오재민이 알고 해줬어, 모르겠어. 알고 해줬지. 왜? 돈꾼이라고. 자, 돈꾸고 담보를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다 이거 저당권. 자, 알고 해준다. 이 말은 애초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유사시에는 내 소유권이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걸 감안하고 처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 처분권을 미리 잡아놓은 이런 거를 저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그렇죠? 자, 저당권이 등기부에 올라와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돈을 꼬박꼬박 갚아야 되겠죠? 안 갚으면 요 순위를 잡아놓고 경매를 쳐가지고 다 털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이 김포 농협한테 간 거지, 지금. 그죠? 대신에 뭐 원리금 잘 갚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자, 땅이 있고, 소유자는 누구고? 오재미고, 그죠? 저당권자는 누구고? 김포 농협이고, 그죠? 이런 사실들을, 이런 장부에다가, 자, 누가 썼어요? 등교에 썼겠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다? 법원 사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알게 돼요? 어떻게 알았을까? 농협이 저당을 잡았고, 이 소유자는 오재미고, 이런 사실을 다 어떻게 알았어요? 자, 등기법은요, 자, 이 당사자들이 등기소에 와가지고 등기신청서를 넣어요. 혼자 왔을까, 둘이 왔을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 같은 경우는 오재미랑 김포농협이랑 같이 가야 돼. 둘이 같이 와야지 한 사람만 오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공동신청이라고 그래요. 공동신청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할까, 대충 해줄까? 검토는 하긴 하겠지. 근데 나가서 직접 조사는 안 해요. 서류만 잘 맞으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자, 등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내용들 하나씩 써놓는다고. 써놓는다. 그럼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등기에 놨다 이렇게. 등기부에 써놨다. 이거를 등기부에 등기한다. 등기부에 등기한다. 별거 아니에요. 등기부에 써놨다 소리예요. 그렇죠? 등기부에 등기한다. 보세요. 자, 좀만 더. 자, 지적공부라는 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에 지금 요거 보여드릴 겁니다. 토지대장. 됐어요? 자, 토지대장. 자, 뭐라고요? 토지대장. 땅 어디 있어요? 자, 북변동 입법부지. 그죠? 네, 자, 면적 얼마라 했어요? 1060. 자, 지목이 뭐라고 했죠? 전이라고 했지. 됐어요? 자, 이 땅 누구 거예요? 오재미. 오재미. 성명 맞아요? 자, 주소 써 있어요? 등록번호 있어요? 자, 명, 주, 번이 있어. 아까도 같은 내용이 써 있었죠? 어디? 등기부에 써 있었고, 지금 이건 뭐예요? 토지대장. 그럼 토지대장은, 자, 방금 보셨던 지적공부예요. 네? 지적공부는 누가 썼을까? 지적소관제 쓴다고. 똑같은 내용이 장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 장부가 이중으로 돼 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원 기관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입법 따로, 입법 따로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둘 다 공부해야 돼. 이 우리 현실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통합시켜야 되지 않겠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통합 못 시켜요, 지금. 적어도 우리 생애는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법을 하나만 공부할 생각 버리시고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가서 하나 열람해보고, 등기부. 여기도 가서 대장동 뛰어보고. 둘 다 봐야 돼. 골치 아픈 거야, 지금. 이게 공시법령이에요, 공시법령.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라.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토지장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면적 나왔죠? 지목 나왔죠? 자, 소유자 이름 나왔죠? 자, 여기 김포 농협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이게 문제야. 토지대장을 보면, 자, 농협 같은 데서 저당 잡은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그런 거 알고 보려면,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 등기를 봐야지, 등기. 이쪽은 등기소에 가야지. 그래야 그런 게 다 을구에 나온다, 을구에. 됐어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 부동산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뭐 이론적으로 뭐 넘어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장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어요. 누구나 다 보시라고. 보고 판단하시라고. 근데 여기 써 있는 거 저기 써 있는 게 다르다고, 조금씩. 그죠? 걔네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해야 될까,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거 뭘 이해해서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외워놔야 돼. 뭐는 뭐를 보고, 뭐는 뭐를 보고, 다 개별적으로, 뭐가 필요한데? 그럼 뭘 떼어보지? 이게 전문가가 돼서, 뭐가 필요한 뭘 떼어봐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게. 가만히 있자. 내가 조금만 생각해볼게.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중개사 되실 거 맞아요? 깜짝 놀란다? 내가 중개사가 돼? 그죠? 저 중개사 되면 사무실 차릴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못 해봤어? 사무실 차려, 그죠? 그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손님이 오겠구나. 진짜 손님이. 어떡하지? 응? 손님 왔는데 가만히 있어.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잠깐만 생각해. 심각한 문제 이제.
그러니까 이해하면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 완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변호사 다 몰라. 변호사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요. 내가 공부한 지 오래돼 그 부분은 책 좀 찾아볼게. 이러면 그 사람 사무실에 상담하기 전에 딴 데가 있어. 똑같으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전문가는요.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응용도 해야지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 탁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전문가가 아닌 거야. 전문가 되려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고 나면 외울 거 안 외울까? 안 해요. 합격하면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올해가 마지막이야. 올해. 내년 시험 볼 때까지만 외우는 거. 시험 보고 나면 공부하지도 않아.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니까요. 외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 장부 두 개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지적공부. 도의장 중에 이 초지장도 지적공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적공부 중에 이거 보여드렸어요. 다 볼 거야. 다 보고. 다 보고. 여기 어디 여긴 뭐 쓰고 여기 뭐 쓰고 다 외울 거야. 이게. 오늘 다 외우면 이제 다 도망가니까. 그죠? 예, 오늘은 지금 대장 하나 보여드려요, 지금. 자, 대충 감 잡았어요? 예, 그럼 좀만 더. 용어 보고 쉴 거예요. 자, 지금 실제,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가 있어. 소, 지, 지, 면. 들어본 적 있죠? 예, 그 다음에 명, 주, 번. 들어봤죠? 예. 그러면 어느 땅을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저당을 잡았더라? 이런 거지.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야. 땅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소유자고 누가 저당을 잡았고 이런 상황이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써놨다고.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또 지적공부에다가 써놨다고. 근데 이걸 써놨다 그럼 또 멋이 없어. 시험 문제 절대 써놨다 얘기하지 않아. 등기해놨다, 등록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 등록해놨다. 됐어요? 등기해놨다, 등록해놨다. 아 그냥 이거 뭐 써놨다고 하지. 그러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은. 등록해놨다.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국가장부에 써놨다는 걸 보통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기부는 우린 좀 특별하다 그래서 용을 달리 쓰는 거예요. 등기해놨다고 쓰는 거야. 등기등록해놨다. 됐죠? 자, 등기부에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다고. 표제부, 갑구가 방금 보셨어요. 그죠? 자, 표제부에는 뭐가 써 있었어요? 네? 토지 표시가 써 있었지. 갑구에는 누가 있었죠? 소유권자 오재미 있었죠, 오재미. 자, 을구에는 뭐가 있었어요? 저당권자 김포농협이 있었잖아요.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다고. 등기부가 이렇게 한 세트씩 모든 토지, 모든 건물마다 다 있어, 이렇게 세트가.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놨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토지대장에도 토지 표시 있었어요?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 본 적 있어요? 예. 네. 소유자도 오재미 써 있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딱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땅주인이 바뀔 때 있죠? 땅주인이 바뀌어.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면 자, 둘 다 고쳐야 되지만 여기부터 고쳐요. 소유권에 대한 얘기는 갑구. 여기부터 고쳐. 소유자 바뀌었다. 그럼 여기 등기를 치고 나서 여기 등기소에서 알려줍니다. 땅주인 바뀌었다. 니네 그 옛날 소유자 써있지? 고쳐. 라고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그 다음에 자 면적이나 지목도 바뀌거든요. 면적, 지목 바뀌면 여기부터 가야 돼.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 토지 분할했어요. 이 토지 지목이 전이었는데 답으로 바뀌었어. 그런 건 여기 가서 신청을 해요. 여기서 고쳐놓고 얘네가 야 우리 고쳤는데 니네 고쳐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촉탁이라고 해요. 아니 그냥 알려주면 되지. 이거 통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거 용어가 있어. 촉탁이라는 용어가 있어. 자, 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용어 써야 돼요. 우리말로 그냥 하면 안 되고 정식 용어를 써야 돼. 남들이 그 정식 용어 쓰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촉탁. 이쪽으로 오면 통지. 자, 여기다 쓰는 거 등록. 됐어요? 자, 여기 뭐라고요? 금방 봤잖아. 뭐라고요? 등록. 여기는 촉탁, 촉탁. 야, 잠깐만, 내가 나한테 시간을 좀 줘. 그러지 마. 예. 여기는 통지. 여기는 표제부, 표제부. 다시 봐, 표제부. 됐어요? 조금 해요? 책이 있어요, 책이. 책이 있어요. 네. 자, 다시. 자, 여기는 등록. 여기는 촉탁. 통지. 표제부.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였더라? 명, 주, 번. 명이 뭐예요, 명? 이름 주지 말고. 성명, 성명. 주는 뭐예요, 주. 주소. 번.
등록번호, 등록번호. 됐죠? 자, 여기 뭐 있었죠? 소, 지, 지, 면. 벌써 부담스러운 표정도 있는데 지금. 예, 소, 지, 지, 면. 소가 뭐 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예, 안 되겠어요. 좀 쉬어야지. 쉬었다 합시다. 예. 자, 좀 쉬었다 갈게요. 예.